토끼의 해는 뭐 번영을 뜻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좀그 영리한 토끼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 여러분께 그좀 슬기롭게 올해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대내적으로 정말 큰 파고가 밀려오는 것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민생도 굉장히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왕 이 파고가 안 오면 좋지만 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물론이지만 제가 소속된 입법부 국회에서도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이제 설 명절도 지나서 이제 본업에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도록 국회에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